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게 레이블이에요. 레이브요? 네이버요. 네이버요? 예. 네, 몇 숟가락 비중이요? 26만 원이에요. 26만 원이요? 예. 비중은요? 비중은 10%입니다. 네. 네이버 상담은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께서 제 상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10월 달에 주가가 이렇게 막 폭락을 했었을 때, 저렇게 떨어졌을 때, 제가 네이버는 사야 되는 자리다라고 상담을 여러 번 했었어요. 저때 뭐 포시마크 인수를 하네 마네 하면서 뭐 포시마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되게 이렇게 비싸게 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았는데, 제가 뭘 안다고 그걸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제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오히려 매수 기회가 생긴 거다. 주가가 쓸데없이 빠졌다라고 해서 이때 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상담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때 만약에 시청자님이 사셨다면 지금 오히려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오히려 수익 중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좀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저 자리는 네이버는요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자리인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 자리는 이제 앞으로도 저점이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네이버는 이 15만 원 때에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V자로 올라오는 일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0번 중에 7, 8번 정도만 그렇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7, 8번 이외에는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급등 나오거든요. 그 외에는 특히나 대기업들은 여기서 어떤 걸 만드냐면은 자리를 잡으면서 파동을 만들고 횡보자리를 만들어서 힘을 모아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세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홀딩해서 가져가도 되지만 결국 올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얘는 떨어질 자리를 만들게 되고 다시 내려가서 15만 원을 두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니, 네이버가 앞으로 뭐 AI 빅데이터 하면은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단순 원리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내려와 있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단순 기초적인 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른 뉴스라던가 다른 전망이라던가 다른 업황 이야기하는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방금 언급해 드렸지만은 뭐 챗GPT라던가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그런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네이버가 AI 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챗봇을 만들게 된다면은 굉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차트상으로는요. 그래서 25만 원쯤 가면 버거워하기 시작할 것 같기 때문에 25만 원쯤 되면 저는 가능하다면은 전량 매도까지 진행을 하셔가지고 떨어졌을 때 17만원이나 16만원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때 다시 사가지고요. 그러니까 26만원에 사가지고 수익 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16만원에 사가지고 수익 나기를 기다리는 게 여러모로 수익 나기가 좀 더 편하겠죠. 그죠? 예, 맞. 그러니까 좀 팔고 현금 들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걸 뭔가 뭐 죄 짓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 들고 기다리면 오히려 수익을 내기가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6만원쯤 올라오면은 25만 원대부터 저는 크게 상승하기 힘들다 보니까 매도하셨다가 더 올라가는 거 욕심내지 마시고 다음에 내가 16만 원에 사가지고 네이버를 좀 장기 투자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현금 들고 또 기다려보세요. 떨어질 때까지.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